3기 신도시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요. 인천 계양을 중심으로 해서 첫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사업지들, 그리고 수도권 사업지들이 한 4천 가구 정도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최초로 이제 첫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1,106가구 정도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도 한강하고 그다음에 그 여의도 인근에 있죠. 한강 조망이 나오는 곳들 여기도 263가구 정도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공공 분양 같은 경우가 좀 저렴하게 그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예상했던 그 분양가보다도 그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집 마련하고 어떤 내집 마련하고 투자를 같이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천 계양하고 수방사 외적으로도 보면 남현 공공주택지구하고 신길 15구역 뭐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그 계양 A2, A3 블록 여기도 이제 첫 분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분양이 한 1,106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도 물량이 좀 나오니까 그리고 서울하고 좀 인접한 그 계양이니까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 목표 2026년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뭐 시기는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주변 인프라 보면 1호선 박천역하고 그다음 벌말로 경명대로 여기에 이제 도로변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피트니스센터, 그다음 도서관, 주민 카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단지 규모가 아닌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형대도 보면은 84제곱미터도 있거든요. 59, 74제곱미터. 그러다 보니까 평형도 너무 소규모 그 면적이 안 들어가고 59부터 84 정도 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제 향후 계획 보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제 분양 예정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하고도 이제 연결하는데 좀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런 이제 편의시설이 잘 들어가면은 주거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최초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인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 외에도 이제 본 청약에 나오는 신규 물량 같은 경우도 뭐 투자자들이 좀뭐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통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이 수방사 부지 여기도 263가구 정도가 됩니다. 59제곱미터. 면적을 좀 크게 하실 분들은 요 지역들을 보시고 59제곱미터도 요즘에 뭐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 가깝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노량진 여기서 1호선, 9호선, 그다음 노들역 9호선, 서부 경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죠. 뭐 단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커뮤니티는 이 인천 계양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제 경전철이 개발되게 된다라면 신촌이나 서부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보유를 했을 때도 뭐 아주 뭐 투자적인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직주근접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그 어떤 그 지역 아닌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높은 경쟁률, 부문 분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그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역, 그다음에 여의도, 그리고 한강, 뭐, 이런 지역들이, 인접한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자, 그런 부분들 유의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방사 부지. 여러분들 좀 본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들, 두개 지역들 빼고 한번 볼까요?
남현 그 공공주택지구, 여기도 우리가 남태령하고, 그리고 그, 뭐 사당역, 그 이제 인근, 그 내려가는 그 인근 쪽에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오래된 군 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400호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분양 일정 같은 경우 뭐 착공은 2026년에 착공한다라고 하고, 뭐 입주는 조금 더 한참 되겠죠. 뭐 분양은 한 2027년 정도 되니까 여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그 강남하고 굉장히 좀 인접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상단 쪽에 보면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 사업지들, 뭐 그런 지역들의 어떤 랜드마크 형성, 그다음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개선되고, 요즘에 과천도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과천하고 어떤 방배동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요 신길 15구요. 여기도 한 2,300가구 정도가 되니까 아주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들 주변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신규 아파트의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공 주택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개발이라는 게 나름의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 뭐한 승인을 해서 2028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2029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좀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당첨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주요 사업지 인근 쪽에 소액으로 그 주택을 좀 접근을 하는 이런 방향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초기 자금들을 최소화하고 그 금액들을 낮춰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요 공공 분양 못지않게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추가적인 분담금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공공분양이라는 거는 어떤 뭐 청약에 도전을 해보는 게 최우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재개발 사업지나 이런 주요 사업지들 쪽으로 어떤 투자적인 접근을 하셔서 매입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뭐 최근 들어서 88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 어떤 청약 자격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연락을 주시면서 뭐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혼자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방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서칭을 해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겠지만 그 해답을 유튜브에서 100%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혼자서 오히려 너무 많은 그 정보를 가져오면서 정보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것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은 항상 상담을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